평화롭던 인류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 어느 날 누군가가 정체 모를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세상에 살포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하게 되고 바이러스 면역체를 가진 소수의 인류만이 생존하게 되죠. 결국 무정부 상태의 세상은 약탈과 살인으로 얼룩지게 되고 생존하기 위해 사람들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험난한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마크와 니나 부부. 그날도 그들은 갑작스럽게 낯선 이들의 침입을 받게 되고 부부는 그렇게 또 한 차례 탈주에 성공하며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부부는 다시 깽단들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미스 밀워키, this is Eagle. 그러던 중 니나는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부모님이 걱정되기 시작하는데 Mom. 결국 부부는 니나의 부모님 집을 목적지로 삼고 이동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He doesn't like you. 그러나 낮부터 인기척을 느낀 부부의 집을 지켜보는 낯선 남자. 그 남자는 다음날 깽단들에게 발각되어 죽을 고비를 맞게 되고 You guys are you scary? Where you headed? If you happen to know where we could find. 살기 위해 남자는 근처에 부부가 머물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You know the baby Jesus thing? Please. I saw some. No. This was last night. 그들은 곧장 마크 부부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마크는 자신의 거처에 깽단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또다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적들과 싸워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마크와 니나. 그렇게 마크는 선제 공격을 하며 그들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존을 위해 그들을 제압한 마크.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긴 부부는 누군가 다시 습격해오기 전에 재빨리 이곳을 벗어나려 하고 이동 중 마트를 발견한 부부는 굶주린 배를 채워보려 그곳에 들르게 되는데 바로 그때 홀릭! 다행히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는 나단을 만나게 되는 그들. Yeah. Friend, Nathan Wood. In a while since we've seen folks like you. 그렇게 한참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Go. You find the blonde. 깽들은 마크 부부를 잡기 위해 그들을 뒤쫓아온 것이었죠. Clear. My son Stephen. 다행히 나단의 아들 덕분에 그들은 또다시 위기를 넘깁니다. 나단은 굶주린 부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호의를 베풀려 하고 하지만 다 처리한 줄 알았던 깽단 중 살아남은 남자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데 Oh, no, I couldn't. I don't believe you.
그렇게 나단의 집에 도착한 부부는 참으로 오랜만에 식사다운 식사를 대접받으며 그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Mark was trying to get his contractor's license. I used to work in the office. 무법천지가 된 세상에 평화로워 보이는 나단의 가정이 부럽기만 한 마크와 니나. 오랜만에 마음 놓고 떠드는 수다에 니나는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죠. You're still wearing your ring, I see. Happiness isn't out there. Nina. Yes. I've got bullets, tools. 하지만 뒷정리를 하던 마크는 나단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Beef died off before we started too. 마크는 자신들이 맛있게 먹었던 고기가 인육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Okay. The Darwin Awards. We made it. Good people didn't survive, Mark. We're leaving. Nina. 나단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여차하면 마크 부부도 식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섬뜩한 말을 그에게 전하고. Continue to have a wonderful. We didn't drink the government coffee.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니나. Yeah, I'm good. I was just about to mix up a couple of cocktails. Nina. 그 순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자가 그들을 뒤쫓아와 모두를 위협하는데. See me again. Mommy's here. You're gonna be okay, baby. Should have finished the job. And her. Okay, 그들은 혼란한 틈을 타 재빨리 이곳을 떠나려 하고. Ready, stop. What about Bella? We gotta go. Play this delusional game of survival with you. I can't do this anymore. 하지만 쉴 틈조차 없이 또 다른 무리에게 금세 발각되어 버리는 부부. Who are you talking to on that radio, Nina? 결국 니나는 부상을 입게 되고. Stay with me, Nina. 그곳에 또 다른 깽단 무리들. No shit. Oh. 그들에게 잡혀있던 여자들 중 전투 훈련을 받은 체리 또한 감금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Oh my God. 그녀는 그곳에 감금된 여자들을 모두 풀어주고 어디론가 떠나려 하는데 자신을 괴롭히던 남자를 트렁크에 싣고 가던 그녀는 그의 시끄러운 소리에 단숨에 그를 응징해버립니다. 한편 마크는 니나의 부상으로 인해 안전해 보이는 빈집에서 잠시 머물려 하고 하지만 다음날 마크는 집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게 되는데 깽단들은 끈질기게 마크를 뒤쫓고 있었던 것이었죠. So handsome. You know these two poor souls. 남자는 자신의 졸개와 싸워 이긴다는 조건하에 마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그에게 전하는데 그 시각 건너편 집에서 쓸만한 물건을 찾고 있는 니나. 마크는 그렇게 생존을 위해 또다시 싸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마크의 도움을 받게 된 나단은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며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Make sure she is different than the rest of us. 마크는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한 니나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사격수를 가르치려 하고 하지만 평화로움도 잠시 이곳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던 탓에 그들은 또다시 누군가에게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그들의 소굴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은 이방인인 마크와 니나를 죽음의 게임에 이용하려 하는데 살기 위해선 반드시 앞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데스게임. 어쩔 수 없이 니나는 방아쇠를 당깁니다. 니나는 가까스로 결박을 풀어버리고 부부는 또다시 생존을 위한 도주를 시작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니나는 부모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갑자기 큰 병으로 인해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곳 마을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나쁜 갱단들과 맞서 싸우며 마을의 평화를 지켜내는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그곳을 지나던 체리 또한 잠시 마을에서 쉬어가려 빈집으로 몸을 숨기고 하지만 이내 니나는 자신들을 뒤쫓아온 갱단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Oh my god. Whoa, whoa, what's going on? Nina, wait! 갑작스런 그들의 침입에 긴장하기 시작하는 마을 사람들. 다시 그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체리 또한 그들의 전투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때 개조한 트럭을 이용해 마을로 돌진하려 하는 그들. 마을 사람들의 철통방어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역경을 이겨낸 마크와 니나가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을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